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박 전 특검을 소환했다는 소식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박 전 특검을 비공개로 소환을 했고요.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예, 박영수 전 특검. 우리은행 사외이사 회의장을 지냈던 재직하던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관련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